사실 제가 일주일 내내 너무 바빴어요, 이번 주에. 그래서 밤 늦게 지금 한몇 시지? 여기? 금요일 밤 10시 좀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10시 넘어서 이번 주에 영상을 제가 많이 못 찍어서 여러분한테 영어에 대한 영상 같이 찍으면서 지금 마켓에 왔어요. 예, 미국 마켓에. 근데 온 김에 여기 지금 우유 팔고 유제품 파는 섹션에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아까 뭐 미국은 이상한 우유들이 막 많잖아요. 그 우유의 종류를 좀몇 가지 보여드릴까 해요. 잠깐만요. 자, 보시면 여기서부터 다 우유예요. 자, 저기까지. 그래서 보시면 fat free milk. 여기 이렇게 가격 1갤런으로 팔고 뭐 이렇게 있죠. 뭐 lactose free. 이렇게. 네. 여기 보시면 우유가 여기 fat free 이런 것처럼 뭐 지방 없는 거죠. 무지방. 뭐 이런 것도 있고 여기 보시면 뭐 비타민 D 뭐 강화 그리고 여기도 이게 2% reduced fat milk 그러니까 2% 이런 우유들 여기가 있죠. 그리고 그냥 organic 여러 종류 가격도 조금 봐보시면은 한국과 비교하실 수 있을 거예요. 비타민 A and D, 1% low fat 여러 개가 있죠. 네, 저기 아몬드 우유가 여기 바깥에서 이거 보이잖아요. 네, 아몬드 우유도 되게 건강에 좋대요. 네, 저도 먹거든요. 네, 여기 위에 아몬드 우유. 그래서 이렇게 코코넛, 여기는 코코넛 우유. 그래서 코코넛, 이건 캐슈라는 땅콩으로 된 우유. 아몬드 라이트 있죠? 소이 밀크 두유. 두유예요, 두유. 그래서 이렇게 브랜드별로 네, 보니까 뭐 사람들 각각의 취향도 있겠지, 입맛이 다 다른 것도 있겠지만 뭐 알러지 같은 것도 워낙 많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유 보셨죠? 네, 이렇게 다른 각각의 우유들이 있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딴거 시장 보러 갈게요. 제가 그렇게 뭐 현명한 소비자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네. 저는 이렇게 조용한 시간에 오는 게 좋아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뭐냐면은 약국이 같이 있어요. 약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의사 처방전을 가지고 오면은 여기서 이제 약을 지어서 줘요. 아니면은 보통은 이렇게 드라이브 스루도 많거든요. 그래서 운전하고 지나가면서 뒤를 이렇게 의사 처방전을 주면은 이제 약을 내준다든가 아니면은 뭐 언제 픽업 오면 된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가서 그냥 편하게 슉 지나가면서 딱 약을 픽업하죠. 네. 되게 말이 없죠? 이쪽 마켓은 좀그 백인 건강 생각하고 뭐 이러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쪽의 마켓이에요. 네, 특히 뭐 올게닉 쪽 있잖아요. 여기는 좀 찾으면은 또그 특유의 마켓이 또 있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좀 건강 음식 이렇게 혼자 사는 싱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들 있죠. 간편 식사 대용. 이렇게 보시면요.
3개에 10불입니다. 하나 사면은 4불인데. 그리고 여기에 클럽 프라이스가 있어요. 여기에 멤버십을 들으면은 뭐 얼마를 더 할인해 주는 게 있죠. 그래서 여기 클럽 프라이스가 있는 거예요. 3개에 10불 이렇게 되는 거죠. 맛있겠다. 아, 과일향 복숭아 냄새 진짜 좋다. 아, 과일 맛있겠다.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시네. 아, 풍선 봐. 이쁘다. 할로윈. 여기는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은행들이 있습니다. 은행. 은행. 이 마켓 안에 있어요. 이렇게 조그만하게. 은행 업무 볼 수 있고, 여기는 화장실. 그리고 꽃집에는요, 항상 이렇게 카드를 같이 많이 팔아요. 카드 이쁘다. 꽃밭에서는 함부로 사진 찍는 게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뻐라. 인형도 같이 팔고. 이쁘네요. 제가 막 쇼핑을 정말 좋아하며 여러분한테 참 보여드릴 게 많을 텐데, 아유, 죄송하네요. 쇼핑을 안 좋아해서. 여기 술 보여드릴까요? 술? 여기는요, 술을 이렇게 여기 안에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마켓 좀 바깥쪽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비싼 술을 이렇게 잠가 놓죠. 보세요. 은행이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복권입니다. 복권 머신. 자, 여기 술. 이게 잠가 놨잖아요. 그쵸? 못다게 잠가 놔요. 이렇게 잠가 놔요. 얼마냐, 이거 한 병에? 16불? 잠가 놨어. 잠가 놨어. 다 막아 놨어. 지금 막 술값 비교하시려고 바쁘신 분들 계실 텐데, 잭 다니엘 보세요. 이거 많이들 드시잖아요. 네, 가격 보세요. 저 술을 잘 못 마셔요. 술이 이렇게 따로 팔아요, 담배도. 여기 직장인들이 많이 와서 여기서 먹더라고요, 보니까. 빵. 그러니까 이렇게 일회용으로 금방 레디메이드 돼가지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또 술 보여드릴까요? 또. 여기는 이제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이렇게 막아놓지 않는 거예요. 아유. 오늘 여기가 사실 금요일 밤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따가 집에 들어가서 영화 보면서 맥주 한잔 마실까 해요. 네. 저는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아요. 네. 저는 물을 많이 마셔요. 많다. 참 많구나. 여기는 맥주. 여기는 와인이었고. 예. 시원한 맥주. 여기는 이제 다이베리스 당뇨병.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은 프로틴 쉐이크도 있고요. 이렇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 보시는 얘네. 지금 보시는 이런 것들. 뭐 뉴트리션 드링크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근데 그 단백질 쉐이크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맛있다고 막 드시면 그 영양분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거 좀 기운 떨어지고, 여기 있다. 보시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은 뭐 high protein 하고 이렇게 뭐 glucose control 하고 뭐 당 조절하는 것도 있고 여기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가 그 아기들용도 있고 성인들 이건 지금 성인들용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맛별로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식사를 못할 때 저거를 드시면 힘이 불끈 나요. 그런데 죽 같은 것도 못 삼킬 때 밥 먹고 나서 아 맛있다고 먹으면 살이 막 퍽퍽퍽 쪄요. 남편이 오라고 불러가고 가야 돼요. 여러분 다음에 봐요. Just a bunch of wheels.